진짜 나죠. 너 알아. 아! 안녕, 부린이들.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바로 덕산 수목원 큰 징검이 새우 양식장에 놀러 왔습니다. 자, 짜잔. 자, 여기는 바로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번식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벼를 심어놓고 키우는 천연 양식장입니다. 자, 여기 안에서는 수소곤충이나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어서 친구들이 그 큰 집게로 사냥을 하면서 먹을거리를 스스로 얻는다고 하네요. 자, 방금 제가 채취한 거에서 오! 이거 블루길 아닌가요, 이거? 많은 생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잠자리 수채도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같이 온 우리 유튜버님, 오브리더님이랑 같이 함께 왔습니다. 과연 잡힐까요? 여기 한 마리 있네. 한 마리 잡혔나요? 우와! 오, 진짜 크다. 대하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이 크기는. 흠을 벗은 거죠? 탈퇴한 거예요. 아. 탈퇴하기 위해서. 이야. 옆에 있다가 잡힌 거. 정상적인 것만 안 잡혔거든. 탈피. 껍질 벗어내고 탈피라면서 성장한 게 보이시죠? 지금 이쪽 라인에서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큰 징검이 새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. 저희가 뒤쪽에 수초를 거둔 부분에선 더 큰 게 잡힌대요. 와, 이 큰 징검이 새우 같은 경우에는 몸 길이만 최대 30cm 정도까지 커진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큰 겁니다. 우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를 한번 펼쳐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실 거고요.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대략 한 12에서 15cm 정도 돼 보이네요. 야. 이렇게 안 크는 것도 안 커. 어, 여기 큰 거 하나 잡혔네. 와. 사장님, 이게 대략 몇 그램 정도 될까요? 이게 한 40g. 아, 한 대략 40g 정도요? 수컷이랑 암컷 구분법이 혹시 확실하게 있나요? 네, 수컷은 발이 확실히 이렇게 커요. 아, 더 길쭉하다는 말씀이시죠? 사각으로 딱 구분이 돼요. 그건 암컷이에요. 집게가 이렇게 좀 작은 친구들은 암컷이라고 하고요. 굉장히 큰 집게를 가진 친구들이 수컷이라고 합니다. 평소에는 물을 싹 뺀 다음에 잡는다고 하시는데요. 우리 구독자, 우리 부린이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힘써주고 계십니다. 응원의 박수! 짜자자자! 네, 직접 온 김에 저희도 한 마리씩 잡아보기로 하였습니다. 과연 잡힐지? 오, 들어왔다. 와! 오, 많다! 오! 한 마리, 두 마리. 이야. 이거는 좀 사이즈가 되네요. 오, 엄청 커요. 아, 이거. 야, 나 힘이 좋네. 힘이 엄청납니다. 오케이. 도전! 야, 나왔다. 오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오. 자, 크지는 않지만 이 두 마리를 획득했습니다. 아하! 자, 여기는 물을 싹 빼셔가지고 1차적으로 다 수확을 한 논인데 거의 높이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70m에서 1m? 그 정도예요. 아까와 다르게 사료를 먹이면서 조금 청결하고 좀 프리미엄으로도 키우는 친구들인데요. 이 집게발을 가진 친구가 바로 수컷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? 엄청나게 큰 친구예요. 와, 저게 진짜 수컷이죠? 여기에 지금 거의 100마리 이상의 징검이 새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오!
오. 야, 아까 친구랑 진짜 크기 차이가 다르네요. 와. 이 병님 벌어지는 거 보니까 참패할 때도 안 했네. 야. 저 엄청 큽니다, 진짜. 와, 이 정도 되면 진짜 먹을 때도 굉장히 입안이 즐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는데요. 랍스탕 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러니까요. 아, 쟤는 찌끼 엄청 크네. 저기 유영하는 속도 보이십니까? 이 친구들이 엉덩이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쭉쭉쭉 빼는데요. 엄청나게 빠릅니다. 와. 와.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굉장히 큽니다. 진짜 손을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하죠. 이게 바로 큰 징검이 새우 수컷입니다. 근데 사장님, 이거보다 더 많이 커지죠? 그럼요. 3배는 더 커요. 와, 이거보다 3배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. 먹어보고 싶다. 자, 물렸어요, 우리 여러분들. 아, 자, 썸네일 찍으러 왔다가 큰 징검이가 저를 물어버렸습니다. 오케이,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요. 어쨌든 한국 논에서 이렇게 천연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런데 지금 동맥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제가 더 세요. 아, 정맥이구나. 네, 바로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야야, 잠깐만,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아아 진짜 놔줘, 놔라. 아, 알았어 알았어, 미안해. 아아 꼬지 마봐, 피 나올 것 같아. 안 나요 얘. 와, 힘 세네요. 와, 놔뒀다. 사장님께서 이 귀한 큰 징검이 새우를 잡아서 먹어보라고, 시식 좀 해보라고 좀 잡아주십니다. 흐뭇합니다. 야, 이 친구가 저를 문 친구입니다. 오. 노란색. 네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란을 한 상태인데 알이 보통 몇 개 정도? 알은 2만 개에서, 최소 2만 개에서 요 정도 되면은 한 4, 5만 개. 아, 진짜요? 큰, 와. 대형 새우는 10만 개. 와.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얘네들이 나중에 털어낼 때 기수 지역 가서 한다고. 그렇죠. 기수 지역에 가서 이제. 와. 거기 영양이 충분합니다. 맛있겠다. 지금 여기 시식장에 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직접 낚시도 즐기고 여기서 시식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새우 소금구이. 새금 소금구이야? 네, 소금구이. 아, 좋습니다. 네, 소금구이가 닫아 드세요. 와, 근데 진짜 이렇게 바로 즉석으로. 아, 금세 빨갛게 익었네요. 이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좀 사실 슬슬 조금 배고프거든요. 냄새도 좋고. 바다 새우하고 맛을 차이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예. 와, 찌개도 다 씹어 먹을 수 있겠다. 야.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아요. 얘들은 탈피하고 나면 끝이에요. 그 다음에 얘들이 다 먹잖아요. 네네네. 항상 다 먹어요, 얘들. 아, 예, 그렇죠. 자, 여러분들, 제가 한번 신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그냥 바다새우 약간 대하 느낌이에요, 사실 여러분들. 오! 자, 여러분들 완전 고소한 냄새 나요. 저는 보통 새우를 먹을 때 껍질째 먹어서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. 우선은 살이 굉장히 푸짐하고 되게 쫄깃쫄깃한 맛이 나거든요. 솔직히 민물에서 키우는 뭐 민물 토종 붕어나 메기 이런 게 조금 잡내가 날 수도 있는데 조금 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나요. 와, 지금 소스도 안 발랐는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. 제가 한 마리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까 영상 찍었던 그 알벤 친구를 줘서 지금 제가 만 마리를 먹게 됐네요. 오! 그리고 머리 안에 내장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코코넛 크랩도 먹어봤거든요. 그 안에 내장이 있었는데 내장이 맛있더라고요.
오, 약간 치즈 먹는 느낌이에요, 치즈. 사장님, 이거 더 살 수 있죠? 더 먹을 수 있죠? 아, 이거 오늘 배 채우고 가야겠는데? 자, 이거 보세요. 그렇죠, 그렇게 가서 먹는 게 맛있어요. 아유, 잘 되시네, 그렇게. 아,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. 와. 오셔서 여러분들 맛있게 많이 사서 드시고 체험도 하시면 그냥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저 100마리 포장이요. 네.